이재원이? 네, 예, 예. 술 마셨구나? 아이, 조금요. 뭐 많이 마셨는데 뭘? 예, 뭐 좀. 아니, 쉬세요. 풍지 아줌마, 우리 아빠 들어요? 끊어요? 아줌마 하솜이 사랑해. 하솜이도 아줌마 사랑해요? 오, 하솜이 앉았구나. 술 냄새. 아빠 술 좀 마셨어요. 속상해요? 아니, 아빠 지금 기분 좋아요. 하솜이도 기분 좋아요. 응? 왜? 콩지 아줌마가 하솜이 사랑한대요. 콩지 아줌마? 그게 누구야? 비밀이에요. 이야, 우리 하솜이 큰 비밀 갖고 있네. 근데 아빠는요, 똑똑해서요. 콩지 아줌마가 누군지 다 알아요. 누구예요? 하솜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콩지팥이 얘기해주는 아줌마. 맞지? 아빠는 바보. 아니야? 그럼 누굴까? 콩지 아줌마가 누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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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보. 아이고, 동준이 기분이 어때? 네, 좋아요. 그래? 아니, 아까 그거 할머니한테 꾸중 듣고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지 않았어?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풀었나? 아니, 근데 그 은호 섹시는 어떻게 그 딴 남자를 만나고 그래? 분명히 민도 엄마가 틀었어요. 아니, 당사자 뜻에 따라야지 왜 틀어? 민도 엄마 입장에서야 반대할 수도 있지 뭐.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나 어디. 아니, 하솜이가 그렇게 큰 문제야? 아니,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그랬어? 아무튼 자식은 지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. 사정이 있어서 정 안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. 뭘 그렇게 생각을 해?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생각하는 거야? 아니, 사야. 응? 별한 건 사야는 왜? 사야도 지 엄마 찾았으면 좋겠구만은. 아이고, 집안 돈 몽땅 들고 도망간 여자를 어디 가서 찾나. 여보, 나 사야 엄마 봤어요. 뭐? 아니, 어디서? 아, 지난번 사야 만난다고 왜 호텔에 갔었잖아요. 응. 호텔 앞에서 차 타고 가는 사야 엄마 봤어요. 아이고, 그러면 호텔에 들어가서 그 후런트에서 좀 물어보지 그랬어. 그렇잖아도 물어봤죠. 근데? 호텔 투숙객 중에는 그런 손님이 없대요. 아마 누구 만나러 왔었던가 봐요. 아니, 그 모양새는 어때? 좀 잘 사는 것 같아? 예, 부잣집 사모님 같이 보였어요. 아이고, 자식 버리고 가서 혼자서 잘 살면은 그 속이 편할까?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. 가슴 한쪽에 큰 대못 박힌 것 같겠지. 이 어쩌면 말이야, 차라리 그 안 찾는 게 나을지도 몰라. 응? 아니, 재혼해서 잘 살면은 사야를 만난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. 워낙 지독한 여자니까. 안 그래?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? 남편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데리고 살아야지. 아이고, 그거야 당신처럼 착한 여자 생각이지. 어쨌든 사야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요. 지 엄마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는 거 알면 마음만 뒤숭숭해. 아, 그래야지.